손에 넣은 고기는 절대 놓치지 않는 어신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.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녀석들. 그중 가장 큰 월척은 무려 57cm. 어떻게 매서 어떻게 잡는 거예요? 질조가 됩니다. 거미들이 항상 다니는 길마다니거든요. 네. 그 근처가 집이 있기 때문에 노는 거거든요. 물속에 그 포로 그 본인 그냥 저 물속이지만 저 남도에 영역이 있거든요. 아. 고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곧바로 작전을 개시합니다. 예, 잡히고 말았습니다. 이처럼 물고기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것이 어신의 첫 번째 비결. 특히 이거는 무조건 앞에 앞만 보고 간다는 느낌으로 직진만 한다니까 이 손이 이 손을 오는 사이에 도망갈 수 있는데도 못 가고 안 가는 거야 얘들이. 계속 밀고 오는 거야. 밀고 앞만 앞으로 오는 거야. 그럼 내가 더 잡기 좋고로. 잠깐만 여기 머리부터 이렇게 눌리는 거야. 어디부터? 아 네. 머리부터? 네. 이렇게 눌리는 거야. 보통 이렇게 아가미에서 밑에 이렇게 엄청 눌리는 거야. 이렇게 눌리는 거야. 아, 거기 딱 두면요? 네, 손자국이 나는 항상 나와있어요, 항상. 어신의 두 번째 비결, 물고기의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하라. 이젠 좀 지칠 법도 한데, 잠수를 멈추지 않는 어신. 뛰어난 잠수 실력 역시 어신의 비결 중 하나라는데요. 양손으로 물고기를 완벽히 제압하느라 쓸 수 없는 양팔 대신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랍니다. 저는 고기를 갖다가 위에 떠 있는 고기를 안 잡고 이제 잠수를 해가지고 깔아져 있는 고기를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잠수는 필수입니다. 한번 저랑 한번 대결하고 싶어요. 해볼까요? 과연 어신의 잠수 실력은? 상급 해녀도 물속에서 3분 이상은 버티기 쉽지 않다는데 그 어려운 걸 어신이 해냅니다. 무려 2분 14초를 물속에서 버틴 것. 어신은 뭐 아무리 어신 하겠습니까? 당신을 진정한 어신으로 인정합니다.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환각물 누비는 어신. 자, 아빠 더 잡을게요. 네?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물속으로 사라지더니 또다시 잉어 한 마리 추가요. 아니 감당 바로 잡으시네요. 하나. 그렇게 잡아들인 잉어가 7마리. 수확이 꽤 쏠쏠한데요. 그런데 몇 마리 잡았어 오늘? 애써 잡은 잉어를 다시 물로 돌려보냅니다. 아깝지 않으세요? 뭐 자연들이 자연을 풀어줘야 내가 또 답이 없어 또 잡을 수 있지. 필요한 양만 남기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신의 맨손 낚시 철칙이랍니다.